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무위반 무사고 할 것을 1년간 서약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10점을 주어서 그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때 정지 처분 뉴스에서 감경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계신 국민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셔서 접수를 하실 수 있고요. 이때 면허증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해서 단속이나 처벌에 의존해 왔는데요. 이번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법규를 지키는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스스로 법규를 지키게 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을 하고 1년 안에 사고나 위반을 하셨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고요. 다음 날 다시 서약을 하시면 1년간 다시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